활기찬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충북 오늘은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 바로 좋은 식재료를 골라서 깨끗하게 씻는 것일 텐데요. 위생상 도움이 되니까 말이죠. 근데 어떤 식재료의 경우에는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계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 껍질에 보호막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로 씻어놓게 되면은요.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뭐 오염 물질이라든가 세균이 내부로 흡수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쇠고기나 닭고기,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을 물에 실었을 경우에 각종 박테리아가 주변으로 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으로 먹게 되는 과일이나 야채 있잖아요. 이것으로 물이 튀었을 경우에 세균 감염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야채 중에 버섯도 식재료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네. 이 물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미리 헹구거나 담가 놓게 된다면은 탄력이 떨어지고 식감이 떨어지게 된다고 하니까 네. 우리 주부들께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신다면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차리는 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꼼꼼히 챙기셔서 더 맛있게 또 건강하게 음식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소식은요. 박지영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란색 옷을 네. 차려입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충주를 다녀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 지친 분들에게 여행만큼 특별한 선물도 없겠죠? 지금부터 일상 속 작은 쉼표를 찍으러 함께 가보시죠. 기억에 남을 근사한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한 여행 코스. 충주의 낮부터 밤까지 멋과 즐거움을 가득 담아냈다. 단 한시도 눈을 떼기 힘든 충주로의 여행. 지금 떠나보시죠. 충주에서의 달콤한 시간을 선물하기 위한 첫 번째 여행지는요. 지난달 문을 연 핫한 신상 여행지인데요. 저는 지금 아주 울창한 숲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눈을 두는 곳곳마다 아주 예쁜 식물들이 저를 보면서 안녕 하고 반겨주고 있는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여기는 수목원 조성을 목적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대략 17개 파트의 그 테마 공원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700여 종의 이제 현재 식물이 자라고 있고요. 그래서 5월 1일자로 잠겼던 문을 활짝 열어서 개방을 해가지고 누구든지 조건 없이 와서 같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남한강을 끼고 충주호와 월악산으로 이어지는 충주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이름난 고장인데요. 청정 자연과 싱그러운 풍광을 품은 충주호의 새로운 명소. 이곳 산림공원으로 말할 것 같으면 숲과 전망대 등 모든 것을 갖춘 산림문화 여가 공간입니다. 힐링의 대표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한눈에 봐도 규모가 아주 어마어마한데요. 이 넓고 넓은 산림공원에 우리 대표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고요. 예, 피와 땀이 여기에 서려있다고 봐야지요. 20여 년 동안 그 지형지물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나무 골라서 심고 또 거기에 맞는 꽃을 심고 사철 이렇게 피고 지는 이런 꽃을 이 균형감 있게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이 손길이 안 닿는 데가 없죠.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충남 보령의 고향인 김용규 원장은 그저 충주의 자연이 좋아 이곳에 산림공원을 조성하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이 가꾼 꽃과 나무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지난달 모두에게 아낌없이 개방했다고 합니다. 자, 저쪽 좌에서부터 우쪽으로 이렇게 한번 둘러보십시오. 어디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습니까? 진짜 아래에서 봐도 참 아름답지만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정말 그림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 가장 아끼시는 공간이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여기를 그 생동하는 꿈 살아서 꿈틀대는 산수하다 마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생동하는 한폭의 산수화라는 최고의 명언으로도 형용되지 않는 힐링의 정석지. 충주호를 품은 산림공원.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평온해지는데요. 이곳의 매력을 더해줄 야심찬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플레이엄과 이야기가 가득한 산림공원. 이 공원을 더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예. 눈으로 감상할 사람은 감상하고 또 직접 레포스 시설을 이용해서
살림 속을 들여다보고 또 자기 건강 증진도 좀 하고 이래서 그 우드 짚라인 또 시설이 여타 이제 이 우드 또 클라이밍 이런 시설까지 지금 계획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개인이 만들어낸 꿈의 산림공원. 하지만 김용규 원장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나은 모습을 위해 그의 노력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데요. 가슴이 탁 트이는 싱그러움의 연속. 자연을 보고 듣고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곳 충주 산림공원으로 놀러오세요. 안녕. 어디로 가는 걸까요? 반가워. 이건 뭐죠? 로봇이 있어요? 입구부터 예사롭지 않은 이곳 또한 지난달 문을 연 충주의 또 다른 신상 여행지인데요. 제가 들어오면서 아주 멋진 로봇이랑 악수도 했거든요. 네. 또 로봇을 비롯해서 아주 다양한 작품들이 있던데 이곳은 대체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이것은 그 인간이 쓰다버린 모든 폐기물 뭐 이제 뭐 그 잡동사니들, 그 정크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 예술로 승화시킨 그런 그 정크아트라는 그 작품을 전시한 체험학습장입니다. 어머, 정말요? 여러분, 정크아트라고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폐품이나 쓰레기, 잡동사니 등을 활용한 예술작품을 이루는 말인데요. 현재 이곳에서는 오대호 작가의 손길이 더해져 예술로 재탄생한 500여 점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정말 잡동사니 폐품이란 말이죠? 만화 속 주인공도 그 보이네요. 공장을 IMF 때 이제 정리하면서 그 저 주변에 남아있는 고물들이 내 눈에 예쁜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몇 개 용접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걸 달라고 그래요. 쏠쏠하게 제비 붙여서 공장 문 닫았겠다. 에라 이거나 하자고 시작한 게 계기가 됐어요. 그 사연이 없는 작품이 아마 없을 것 같거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작가님이 가장 아끼는 특별한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낀다기보다는 애증의 작품이 하나 있어요. 애증의 작품. 오대호 작가의 애증의 작품 지금 공개합니다. 이야,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엄청 크네요. 마치 막 영화 트랜스포머 막 여기서 튀어나온 것 같은데 이 작품이 왜 애증의 작품인 거예요? 초창기에 얘를 만들다가 용접을 했는데 뚝 그 지렸다가 넘어지면 날 덮친 거죠. 어머. 이 커다란 로봇이요? 얘가. 그래서 얘는 미웠다가 그러면서도 또 초창기에 그런 어려운 그 환경을 내가 이제 이겨냈던 뭐 그런 작품이죠. 이곳 정크아트 테마파크는 그저 눈으로 작품을 관람하는 전시관 역할뿐만 아니라 작품을 직접 만지고 탑승해 볼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아이고, 재밌겠네요. 아, 마치 영화 속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피노키오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죠? 코가 길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거짓말에서 지금 한번 코 한번 돌려보세요, 한번. 정말요? 길어지네요. 길어져요. 어머머. CGM에서 누가 예쁘다고? 지영이요. 드넓은 운동장에도 관람객들이 직접 탑승해 볼 수 있도록 제작된 작품들이 가득. 우리 꼬마 손님들이 이곳을 찾으면 아, 나 집에 가기 싫어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상상력을 자극하는 작품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여기에 오감 만족의 정점을 찍을 다양한 정크아트 체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데요. 박재영 리포터의 예술 혼을 이곳에서의 상상은 모두 현실이 됩니다. 폐품이 예술 작품으로 탄생하는 정크아트의 매력에 빠져보세요. 충주의 따끈따끈한 여행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면 이번엔 여행의 꽃, 바비큐가 빠질 수 없겠죠. 지금 이곳은 맛있는 고기 냄새뿐만 아니라 감성까지 가득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여기는 바베큐를 가볍게 즐기실 수 있는 바베큐 캠핑풍 식당이고요. 그리고 낮에는 산과 강을 이렇게 주변 풍경을 두를 수 있고 밤에는 이제 반딧불이가 놀라다니는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를 이제 즐기실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이곳은 흔하기 흔한 바비큐장이 아닙니다. 흰 천막과 푸른 잔디 그리고 충주호의 삼박자를 오롯이 즐길 수 있는 감성 바비큐장인데요. 이곳에서만큼은 바비큐를 세상에서 가장 간편하게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주
사실 바비큐하면 준비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는 고기부터 막 각종 라면까지 뭐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가볍게 오신 거 아닌가요? 잘 보셨어요. 우리 지금 보시게 되면 정말 뭐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우리가 여기 매점이 있거든요. 거기서 고기 그리고 뭐 야채, 밥, 여기서 뭐 일하시는 라면. 분 아니죠? 너무 자세하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맛있게만 먹고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더 이상 바비큐를 위해 양손 가득 준비물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 바비큐장에서는 양손 가볍게 왔다가 배부르게 돌아갈 수 있는데요. 고기는 물론 밥에 김치까지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참수 때 기름이 쏙 빠져 먹기 좋게 익은 고기에 눈치 없이 요동치는 침샘. 자, 여러분,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껏 즐길 시간입니다. 밖에서 먹으면 더 사실 맛있잖아요. 고기는 언제 어디서 먹어도 참 꿀맛이잖아요. 근데 야외에서 먹는 고기만큼 맛있는 게 없거든요. 오늘 고기 맛 어떤가요? 뭐 여기 경치도 좋고 뭐 좋은 사람들이랑 여기 와가지고 같이 먹으니까 그냥 먹던 고기도 맛있네요.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와서 그런지 고기 맛이 다른 때보다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한편 이곳이 또 하나 특별한 이유. 하나 둘 불빛이 잠잠해지고 어둠이 들이오면 낭만의 공간으로 변신하는데요. 이곳 바비큐장의 감성을 100분 활용해 이벤트를 펼치는 가족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 생신을 맞이해서 좋은 분위기에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셨거든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준비를 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 환갑을 위해서 제가 검색을 하다 이런 좋은 분위기가 있는 곳을 발견하게 돼서 이렇게 예약을 잡았는데 야간 조명도 너무 좋고 그런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충주댐 주변에서 이렇게 멋진 이벤트를 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세상에 살면서 이런 행복을 느낄 수가 있을까 그런 느낌이 드네. 분위기 너무 좋아요. 저도 매점을 한 바퀴 훑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바비큐 파티를 열어볼까 하는데요. 먹기 좋게 익으면 맛있게 먹을 일만 남았습니다. 진짜 이 향그러운 냄새. 아이고 맛있어 보입니다. 저는 지금 사실 고기 한 점도 먹지 않았지만 벌써 배가 부릅니다. 왜냐면요, 이 감성에 취해버렸기 때문이죠. 얼른 먹어볼까? 지영이 표 바비큐 한 점, 그 맛은요? 너무 맛있어. 박수가 절로 나와요. 와, 와 진짜. 와,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아, 저 살찌겠는데요. 이곳의 밤은 낮보다 아름답다. 어둠이 내려앉은 감성 바비큐장에서 즐기는 맛있는 시간. 여러분도 꼭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 지영이와 함께한 여행 어떠셨나요? 예상치 못한 여행에 달콤한 휴식을 얻고 싶다면 지금 여기 충주로 놀러오세요. 네, 정말 가고 싶네요. 네. 사실 저는 충주에서 한 4년 정도 살았었는데요. 뭐 제가 살았을 때는 좀 오래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곳이 있는지 정말 몰랐고 그때 이후로 보다 많은 명소가 생겨난 것 같아요. 볼거리, 즐길거리, 지금 먹을거리까지 네. 정말 몸만 가면 되는 힐링의 고장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박지호 리포터 진짜 맛있게 먹네요. 네, 그리고 정말 맛있었고 너무 네. 즐거웠습니다. 네. 특히나 충주호를 가득 품은 산림공원은요. 아무래도 개인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무료 개방을 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충주 시민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시민의식을 믿어 의심치 않기에 큰 결정을 내렸다고 하네요. 네, 정말이지 자연이 살아 숨쉬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산림공원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정크아트 테마공원 있잖아요. 네. 거기는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지용 씨 직접 가보니 어땠어요? 네, 저도 어른이지만 네. 굉장히 아이처럼 신나게 놀고 왔거든요.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것처럼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저처럼 상상력과 창의력이 피어나는 테마파크에서 이색적
인상적인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여행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소개해드린 바비큐장에서는 15명 이상의 단체 손님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받고 있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따로 예약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낮과 밤이 아름다운 충주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여행을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렇게 가볼 거리, 정말 먹을 거리, 볼 거리, 삼박자가 충분한 충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됐는데요. 네. 이제 날이 뜨거워지니까 밖으로 자꾸 나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충주로 한번 떠나보시면 어떨까? 네, 추천해드립니다.